동시효과 구간입니다. 3시 25분 4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만기일은 만기일에 인가 봅니다. 동시효과 때 변동성 커지면서 지금 양시장은 플러스권입니다. 동시효과 직전에 거의 뭐 약보합권 정도의 흐름을 나타내다가 후반 들어서 들썩이는데 이거 역시도 허수일 수 있어서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전거래 대비로 0.52% 오르면서 2640선 부근에서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고가가 2627포인트 여기에서 더 뻗어나가면서 지금 현재 동시효과 구간 정도로 마무리가 되면 거의 고점 부근 마감될 것 같네요. 그래서 플러스권에 일단 안착하면 3거래일 만에 상승전환 될 텐데 지금 상황이 또 0.3% 정도 탄력이 약간 좀 줄어들어서 보셔야겠습니다. 보합권 왔다 갔다 정도네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효과 구간 직전만 하더라도 870선 중반대였는데 지금은 전거래 종가 대비 3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878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일단은 대체로 보합권 내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후반에 뒷심을 발휘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목별로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낙에 지수가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개별 종목에 집중하게 되고요. 또 종목도 그만큼 시장이 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짧은 매매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에 급등을 하더라도 그 시세를 끝까지 이어가는 에너지가 남아있는 종목을 찾기가 요즘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더 목표 주가도 그렇고 다 짧게 짧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현재 보시면은 양시장 앞에서 상한가 종목이 총 5종목 있습니다. 보통 주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장 막판에 가장 강한 키워드는 쌍용차 관련된 종목군이네요. 이제 인수의향서 제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마감이 됐고요.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쌍방울 그룹 여기에 투심이 움직입니다. 현재 쌍방울과 광림이 나란히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IOK도 관련된 종목이죠. 20%대 급등을 하면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쌍용차 인수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여기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이 또 단기적으로 자금을 흡수해 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몇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눈길을 끕니다. HLB 그룹주들 움직임 나오는데요. 사실 이렇다 할 뉴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단기에 너무 시세가 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가면서 유입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HLB 테라퓨틱스가 현재 상한가에 거래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이고 HLB 글로벌도 15% 정도 상승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재료가 확실한 종목으로는 올릭스 있습니다. 2022 바이오 USA에 참석한다라는 내용이 들렸고요. 이에 따라서 올릭스 오늘장 18%대 급등하면서 제약바이오 또 재료가 부각되는 종목군들은 시장 대비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무증 이슈가 끊이지를 않죠. 얼마 전에 이 노터스가 무증 발표하고 나서 연일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는데 비슷한 패턴으로 바이든셀도 있습니다. 무증 발표하고 나서 이 권리락 이후에 착시효과로 이 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세 띄고 있는 바이젠셀 패턴 비슷하고요. 이 종목 14% 정도 오르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르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락 종목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국제 유가는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는데 천연가스가 간밤에 급락을 했습니다. 이유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유가 관련된 종목은 강했지만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변동성이 확대되었다라는 부분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대성에너지 대표적이고요. 오늘장 7% 정도 하락하면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또 GSE 6% 정도 하락하면서 천연가스 쪽의 약세 움직임이 두드러졌다라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로봇 관련주들은 대체적으로 윗꼬리가 달리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6월 9일 목요일 국내 증시는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지수가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 양상이었고요. 눈치를 보면서 그 어떤 쪽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언뜻 보니까 역시나 동시효과 구간은 허수였나 봐요. 지금 지수가 다시금 또 힘이 빠지면서 동시효과 구간의 상승 탄력을 좀 반납한 채로 거래 마친 것 같은데 국내 정확하게 또 집계되기 전에 아시아 증시 좀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분위기는 최근
때문에 괜찮죠. 일본 증시는 오늘도 오름세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0.04%의 오름세로 28,246.53엔에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은 워낙에 또 가파른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서 일부 좀 차익 매물도 출회되면서 예전처럼 강한 탄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늘장 닷새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요. 최근 들어서 엔저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엔화 차트는 뭐 월봉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역사적 고점 수준까지 지금 엔화, 엔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본 내부적으로도 또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흐름, 이런 의지,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최근 들어서 상승 분위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중국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오늘 무역 수지 발표됐는데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증시는 밀립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에 좀 올라서 차익시점 매도 물량이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되지 하락에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5월의 중국 수출액이 3,082억 달러로 발표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17% 정도 늘어났는데요. 전문가 예상치를 또 크게 웃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해종합지수 보시면은 장중에 저점 부근에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73% 정도 오후장에도 힘을 내지 못하면서 저점 부근 헤맵니다. 그래서 3,239포인트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0.7%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심천이 좀 더 밀립니다. 1.78%, 거의 2%에 육박하는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그리고 홍콩 항셍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항셍이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2만 2천선까지 회복이 됐었는데 그렇게 급등을 하니까 또 차익실현 매도 물량도 소화가 됩니다. 오늘장 1% 정도 하락하면서 다시금 2만 2천선 아래로 내려와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그리고 오늘장은 국내 증시에서 환율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기일이어서 환율 놓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뭐 많이 오르거나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중요한 구두 개입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 좀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원 10전 오르면서 1256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오후장 즈음 돼가지고요. 이 환율과 관련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한은의 부총재보, 이 박종석 부총재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빅스텝 배제하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일단은 좀 남겨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 발언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잠시 하락으로 좀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막판에 다시 약간 오르기는 했는데 앞으로 또 금리 기조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 민감한 반응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만기일 어떻게 종가 형성되는지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내마녀의 말을 맞아서 양식장 주로 파란불이 깜빡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도 오전보다는 오후장의 흐름이 조금 더 양호한 흐름 나타났는데요. 자, 그러면 목요일장 지금부터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 보시면 4일 연속해서 좀 내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03% 소폭 밀렸습니다. 거래 대금은 뭐 10조 원이 넘게 집계가 된 상황이고요. 종가상으로 2,625포인트 확인이 됐습니다. 분봉 통해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죠. 2,606포인트 장 초반에 저점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는 다시 좀 들어올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점 부근에 보시면 2,627포인트를 고점으로 하고 나서 그 뒤로 사실 다시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다가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재차 고점 부근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종가상으로 2,625포인트였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면요. 외국인의 매도가 뚜렷하게 좀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거의 뭐 1조 원 가까이 매도가 더 많은 모습 이렇게 연출이 됐고요.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5천억 원 이상 매수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개인까지도 일단 매수가 더 많았죠. 3,7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았는데요. 등락률 하위 업종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 섬유의복입니다. 2.5% 크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쌍방울 그룹주들의 오늘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FNF 같은 대표 종목이 흐름이 좀 좋지가 못합니다. 사거래일 연속해서 업종지수 내림세 확인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운수 창구 업종 이쪽도 1.3%대 내려오는 모습이었죠. 유가 급등의 부담을 갖고 있는 항공주들에다가 오늘은 해운주들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 연출이 되면서 사흘 연속으로 업종지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자, 게다가 시들해지는 음식료품 업종의 흐름이죠. 1.24%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 연이어서 차익 실현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자, 그래서 이 업종지수도 부진한 모습 오늘 확인이 됐고 그 뒤로 의료 정밀이 1.19% 그리고 건설이 1.09%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먼저 보시면 단연 은행 업종이죠. 0.99%, 1% 가까이 이쪽은 올랐습니다. 요새 하루마다 사실 등락률 최상단에서 최하단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업종인데요. 대표 종목인 카카오뱅크가 하루 만에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은행 업종 지수도 오늘은 가장 강한 모습 이렇게 연출이 됐고요. 자, 그리고 그 뒤로 운송 장비 업종 0.85%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0.8%, 비금속 광물과 화학업종까지 0.7%대 오름세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일단 간밤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반도체 장비 부품난에 대한 뭐 부정적인 보고서까지 나오는 등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삼성전자 전장 대비 0.15% 내렸습니다. 그래도 동시호가가 지나면서 낙폭을 좀 줄여주는 모습이었죠. 65,2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0.47% 소폭 좀 밀렸습니다. 105,500원이 오늘장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차전지 확인해 보시면 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부터 먼저 보겠는데요. 자, LG에너지솔루션이 0.7% 이쪽은 내림세죠. 422,5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자, 그리고 LG화학 보시면 글로벌 화학기업 브랜드 가치 3위 소식 어제장에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장엔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서도 가장 돋보이는 활약상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상승 분위기 조금이나마 이어가는 흐름 확인됐죠. 1.38% 올리면서 589,000원에서 오늘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는 사실 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치나 싶었는데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매수세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이쪽은 종가상으로 전장 대비 1.65% 상승하는 모습 556,0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새 유가 상승의 수혜를 계속 보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이쪽에서도 여기 뭐 뚜렷한 상승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됐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SK이노베이션 1.67% 올랐습니다. 244,000원에서 종가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 요새 이 바이오 USA 이렇게 이벤트를 앞두고 강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쪽에서 오늘 분위기는 좀 가라앉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전장 대비 2%가 넘게 밀렸습니다. 81만 1,000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자, 반대로 아래쪽에 좀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 이쪽은 뭐 호재성 이슈 안 가지 않고 있죠. 코로나19 흡입형 치료제 유럽의 임상 기대감이 어제 전해졌는데 오늘도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셀트리온 전장 대비 2% 넘게 올랐죠. 16만 5,5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 주들 보시죠. 인터넷 주들은 뭐 계속해서 부진합니다. 다만 신저가 부근까지도 내려가는 흐름인데 낙폭이 아주 깊지는 않은 수준이었는데 계속 연이은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보시면 1.8% 내렸죠. 27만 3천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카카오 0.25% 소폭 약세의 흐름 확인됐습니다. 81,300원이 종가였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변동폭은 뭐 제한적이었습니다. 현대차부터 보시죠. 0.27%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기아 보시면 이쪽은 0.49% 반대로 소폭 상승으로 82,2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 홀딩스 오늘도 좀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될 줄 알았는데 동시호가 권장하면서 상승 전환됐습니다. 0.18% 올리면서 28만 6천 원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이고 은행 대장주인 KB금융도 뭐 이쪽에도 변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0.5% 소폭 내렸죠. 5만 7,1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방산주부터 보시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오는 15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벤트를 앞두고 방산주 가운데서도 우주항공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있는 종목들이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두 종목은 52주 신고가까지 돌파하는 모습 오늘자 확인됐고요. 종가상으로도 오름세 확인됐죠. 그리고 하나시스템과 LIG 넥스온 같은 종목도 뚜렷한 강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종목은 최근에 방산 수출 기대감, K2 전차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10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져 가고 있고요. 자, 그런데 하지만 방산주 모두 강했던 건 아니고 퍼스텍부터 스펙코 그리고 빅텍과 한일단조 같은 종목들은 차익실현 좀 나오는 모습이죠. 오늘 뚜렷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시면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쌍용차 인수전 무게추가 KG그룹 쪽으로 좀 옮겨가는 흐름이었는데 쌍방울그룹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과연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에 쌍방울그룹주들 일제히 강세였죠. 쌍방울 본주부터 상한가 그리고 비비안과 광림도 좋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관련주인 IOK와 미래산업까지도 이렇게 연일 급등세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KG그룹 쪽에서는 딱 이 두 종목 정도죠. KG스틸 우선 주가 상한가로 거래 마쳤고요. KG ETS도 두 자릿수 때 상승 탄력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상승으로 돌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0.25% 상승이었죠. 거래 대금은 7조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요. 877포인트가 오늘장 종가였습니다. 자, 분봉 통해서 보시면 뭐 거래소와 비슷했습니다. 오전장에 역시나 좀 부진한 모습으로 저점이 867포인트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가면서 점차 좋은 모습. 고점이 876포인트까지 찍었다가 잠시 밀리나 싶더니 동시호가관 지나면서 고점까지 형성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877포인트 오늘 고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보시면 역시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도가 좀 강했습니다. 기관은 211억 원 정도 매수 우위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1200억 원 뚜렷하게 매도가 많았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98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로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죠. 일단 2차전지에서 보시면 에코프로 빔이 이틀 연속 상승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상승 탄력 더 붙었죠. 3.5%의 뚜렷한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요. LNF 이쪽에서도 나흘 만에 올라왔습니다. 1%대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천보 보시면 천보는 미미한 상승으로 거래 마쳤죠. 0.5% 상승 25만 4,7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셀트리온 형제들은 약간 상승하는 정도 확인이 됐는데요. 헬스 케어가 2.93% 막판에 상승 탄력을 좀 더 붙였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아쉬웠죠. 0.7% 소폭 상승이었고요. 자, 그리고 HLB가 4거래일 연속 하락,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가 자, 오늘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장중 10%가량 크게 올려졌습니다. 자, 그렇지만 HLB 장 막판 들어서 상승 탄력 조금 줄었죠. 3.8%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알테오제는 하락한 마감하게 되는 모습. 알테오제는 그러다가 하락 마감일 아니라 상승으로 좀 돌리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53,800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CGN도 0.9% 소폭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들 보시면 이쪽에서는 혼조 양상 확인이 좀 됐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부터 보시죠. 카카오 게임즈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펄어비스 1.7% 올렸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는 다소 아쉽게도 0.38% 소폭 밀리면서 7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에서 리노공업이 최근 3분기 비수기질이 우려감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을 해드리는데 연일 신저가 행진입니다. 오늘 뭐 낙폭이 깊은 건 아니었지만 또다시 신저가 기록이 됐죠. 리노공업이 0.14% 소폭 밀리면서 거래 마쳤고요. 자,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에서 CJ ENM이 보시다시피 하락이 연출이 됐고 반면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0.7%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가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 방문 소식을 전했죠. 자, 그래서 로봇 산업 쪽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로보티즈를 필두로 해서 강세가 나타났지만 다소 좀 반짝하는 모습이었죠. 윗꼬리를 상당히 다른 모습, 로보티즈 종가상으로 보시면 8% 넘게 올렸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탈레 좀 미미한 정도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실 텐데 오랜만에 카메라 모듈 쪽에서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다름이 아니라 삼성전기가 미국의 테슬라에 5조 원대 규모의 카메라 모듈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부각이 됐죠. 관련주들 매기가 확산되는 흐름이었는데 몇몇 종목들 묶어봤습니다. 캠시스가 특히나 18%대 급등이었고요. 퓨런티어와 나무가 그리고 뉴프렉스까지의 강세 움직임 나타났고 옵티노텍은 장중에 강세 나타났다가 장 후반 들어서 점점 기운을 잃었죠. 4% 약세로 전환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몇 종목만 더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 및 제약사가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이벤트죠. 바이오 USA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여기 참가하는 종목들이 좀 강했습니다. JW 중해제약부터 올릭스는 특히 18%대 급등이었고요. 바이젠셀 그리고 큐라클, 압타바이오까지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